도강. 도강, 도강. 아, 물이 약간 차다. 여긴 잡아. 내 뒤에 따라와. 천천히. 빨리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우와. 우와, 대단해. 저희는 지금 노천 온천을 즐기기 위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약간의 모험과 도전이 필요하군요. 자,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온천을 즐기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견딜만 하네, 물은. 우와. 와, 다 했다. 아,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잘했어. 저희는 짐을 간편하게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배낭에 메고 그 다음에 또 손에 들고 강물을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먼저 이곳을 한번 살짝 둘러보지. 사우나 시설도 그대로이고 노후에 보이지만 그런대로 또 내추럴합니다. 내추럴. 누가 돈 주고 꾸민 것도 아니고 저 아래 턱도 조용하니 우리 둘만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깨끗해. 깨끗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리고 있죠? 벌써 좋은 열기가 전해져 옵니다. 아, 좋지. 여기서 뜨거운 온천수가 콸콸콸콸콸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도 흘러내려서 여기 그 자연이 만들어진 풀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더운 물과 찬물이 적당한 비율로 섞여서 이 줄기로 흘러내려서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죠. 이제 부유물을 채워야겠다. 여기도 부유물이 있고 저쪽은 비교적 더운 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또 미지근한 물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몸을 담그고 있다가 덥다 생각되면은 여기 와서 미지근한 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앞으로 클라카마스 리버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클라카마스 리버 상류입니다. 이제 초가을을 맞아서 강 주변에 풀들이 드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아래 또 더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있어요. 아, 참 산천은 그대로인데 아마도 제 모습은 조금 나이가 들었겠죠? 참. 예전 같으면은 이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딱 느낀 거는 산천은 그대로인데 옛날 찾았던 인파 인걸은 간데없다. 온천수가 많은 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죠? 콸콸콸콸. 제 말로 콸콸콸콸 온천수.
그 아래는 백인 한 쌍이 유유자적하면서 온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 위에 온천수가 흘러내려서 조그마한 폭포를 이루고 있죠. 온천 폭포. 그다음에 이곳에 서 있으면은 따스한 스팀이 저희 손이나 얼굴, 뺨에 스칩니다. 그래서 스팀 마사지랄까? 그런 효과를 좀 보게 되어요. 자, 여기가 콸콸콸 흐릅니다. 자, 여기 한번 긁어 앉아 볼게요. 와. 그래서 오늘 또 번잡한 시내를 벗어나서 이렇게 한적한 자연, 특별히 오스틴 핫스프링 온천, 그러니까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아무 손타지 않는 그냥 자연 그대로 온천을 즐기게 된 것을 참 영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 오래보는 이처럼 멋있는 자연이 있어서 즐길 수 있는 저는 무지 행복합니다. 하이! 유가이즈 핸섬 커플! 핸섬! 엔조이! 이곳에 잠자리 한 마리가 있는데 스탁 됐습니다. 얘가 잡아줘야 되지. 아이고, 잡아서.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안 아프게 해줄게. 오케이. 자, 잡혔습니다. 자, 홀홀. 자, 괜찮니 이제? 홀홀 날 그래? 오케이, 날렸습니다. 아, 저기. Fly away. 잠자리도 풀에 딱 엉켜버렸군요. 스탁 됐습니다. 블랙베리인데 우리 한국 복분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맛이 없던가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뭐 와일드베리랄지 베리를 먹을 때는 하나 먹으면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따가지고 한 움큼 따가지고 그냥 입에다 덥석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가 맛있게 보입니다. 오케이. 아, 아이고. 자, 이제 한 움큼 됐죠? 자, 입으로. 아이고, 맛있다. 씨가 우두둑 우두둑 씹히면서 맛이 새콤달콤합니다. 이제 온천을 하러 가야겠죠? 오늘 저 아래 건너에 한 쌍이 있고, 이 저희는 강을 건너왔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가 이곳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시체 말로 전세를 냈습니다. 저희 부부만이 전세를 냈어요. 그래서 대충 청소 됐어? 몰라, 안 돼. 힘들어. 해긴 했어. 땅이 나와서. 망가지고. 저거 조금 뭐여야 됩니다. 개. 천국이라 천국. 얼마 잘 타니?
희한하더라고. 물속에서 신발을 쓰면은 가격도 이상하더라고. 이게 뭐야? 이상하다. 이렇게 벗어봐. 참 남들 보면 집중하게 우리 둘만 딱 전세낸 기분으로 지금 즐기고 있어요. 자, 이게 3년 반 만에 즐기는 내추럴 온천. 엊그제 저는 워싱턴주에 있는 솔덕 온천을 가봤습니다. 솔덕 온천은 솔덕만의 특징이 있어서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오스틴 핫스프링은 노천 온천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고 자연 그대로여서 오롯이 내추럴이라 저는 이 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서 온천을 한 10분 즐기는 동안 몸이 좀 덥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선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더 물은 미지근하면서 더 깨끗한 물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물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강바닥 돌틈에선 군데군데 뜨거운 물이 올라옵니다. 그 뜨거운 물들이 제 살속으로 다가올 땐 마치 벌들이 제 엉덩이에 뜨거운 침을 주는 느낌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차가운 기운이 도니까 또 스팀 사우나로 옮겨볼게요. 자, 스팀 사우나. 보기에는 이렇게 좀 어글리지만은 좀 진국입니다. 진국. 안에는 좀 시설이 노후됐지만은 또 그런대로 알차게 사우나를 즐길 수 있어요. 자, 물로 깨어나 불청소로 대충 하고. 맛있어. 내가 또 청소를. 아짜짜짜짜. 자, 잠깐만. 대령이요, 물 대령이요. 자, 발판 밑에는 발판이니까 위에를 중점적으로 닦아. 자, 됐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됐으나. 안에는 스팀이 있어가지고 비디오를 찍지 못해요. 그래서. 청소는 대충 마쳤고. 이 사우나는 그러니까 온천 애호가들이 와서 조금씩 보수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설물 전에는 제가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철거를 하고 어떤 분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발론티어. 그러니까 그 고마우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 스팀 사우나를 즐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낙나. 하민. 아이고, 꺼야 된다. 제가 스팀 사우나에 들어온 지가 한 4, 5분 됐습니다. 사우나 시설 안에서 지금 밖을 잡고 있어요. 이 사우나는 인사이드가 한 평 정도 남짓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시선을 아래에서 그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에서 스팀을 위쪽으로 여기 그 시선을 안으로 이렇게 분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스팀을 가두어서 스팀 사우나를 형성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내추럴입니다. 보기에는 약간 그 어글립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진국입니다. 진국. 더워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아. 아이고. 아, 이 신선한 공기, 신선한 바람. 배고파요? 아이고.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아. 이제 다시 온천시 이륙. 아, 쏘쏘쏘쏘쏘. 아, 바람을 지금 느끼고 있어, 바람. 신선하지. 온천수를 이용해서 컵라면을 한번 끓여볼게요. 물을 좀 많이 해보자. 안 넣고. 먹을라 먹어. 아, 맛있겠다. 일단 커피 끓여야 되지. 아, 맛있다. 뜨겁고 맛있어. 익었나? 두적두적 해야지. 이 팥이 유용하게 쓰인다. 누가 버리고 간 것을 지금 우리가 지서다가 재활용으로 좀 저희가 씁니다. 좀 더 익은 것 같아요. 좀 놔두지요. 나도 조금 더. 어째 먹는 게 좀 부실해 보이죠? 요즘 오레곤과 워싱턴주에 그 산불이 이곳저곳 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공기가 참 안 좋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국의 화재 방지책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준비해 왔습니다.
뜨거워. 아, 뜨거워. 맛있다. 마늘 간장. 작았구만. 아니 이거 수프가 엎어졌어. 옛날 융프라우 가서 눈 위에서 콩나물 먹는 맛이면. 야만 갑니다. 묵사 있었어. 그 당시에 뜨거운 물이 이걸로 구워주는데 칠뿌리가 많았어. 라면을 하고 올라갔고. 아이고, 너무 비싼데? 컵라면보다 끓여먹는 라면이 더 맛있어. 맞아. 굉장히 맛있어. 얼큰한 국물 한번 줄게요. 다 시원해. 응? 뜨거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알겠지. 산양이라. 샌드위치에다가 컵라면을 먹은 후 믹스커피를 지금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이렇게 틀에다 두었어요. 이렇게 버리고 온천수로 커피를 타 먹으면은 왠지 더 맛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즐겨보겠어요. 저 안에서는 저 물 나온 소리가 꾸룩꾸룩 하면서 나옵니다. 약간 겁이 납니다. 물이 이렇게 생겼어도 펄펄 끕니다. 100도입니다. 100도. 100도. 자, 이게 안전하게 들고 와서 또 커피를 먹어야죠. 없었어. 샌드위치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커피를 한 잔을 또 먹어야죠. 인스턴트 커피지만은. 인스턴트 라면, 인스턴트 커피 오늘은 좀. 사실은 오늘이 추석입니다. 한국으로 추석인데 우리는 그 땡스기빙도 있고 여기는 그래서 추석을 그냥 어젯밤 떴던 둥근 달을 보면서 추석이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저희로 해서 추석날 반초월은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가 문을 안 열었지 알았는데 이 도로가 최근에 2, 3일 전에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마쳤다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뜨더지 않게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간 길 왔는데 운대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온천을 즐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자, 순비는 소홀히 한감이 있지만은 그 상황을 즐기자. 부족은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친 대로. 아, 참. 추석날 온천장에서 먹는 커피. 기똥 차네. 뭐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향으로 먹고 또 그다음에 분위기로 먹는 거죠.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커피 맛입니다. 더우면 더 나온다, 이거. 근데 아까, 그, 커피 타면서 그런 거야. 아, 이거. 뭐야. 감자. 이제 밥을 먹으니까 또 배가 빡빡. 아니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 아래 그 수채 구멍이랄까요? 그거 그걸 열면은 물을 전체 통째로 갈 수 있어요. 전부 물을 흘려 보내고 다시 새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물이 가득 차면은 이렇게 온천을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자마자 물은 깨끗하고 그냥 이 받아진 물 위에 나뭇가지하고 나뭇잎이 몇 개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것만 치우고 저희들이 온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항상 이렇게 오버플로우 이쪽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비교적 물은 깨끗하다고 느껴집니다. 갈 준비를 합시다. 어디 맞아, 이거 다 치워야 돼. 이렇게 100킬인 100킬하고 가져온 쓰레기는 우리가 또 우리 거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넣어가지고 주변 것도 좀 청소할 수 있으면 해봐. 없어? 없어? 내 거 가방에다 넣어야 돼. 잘. 어디 패킹을 해야 되겠어요? 냄새나는 거 젤로 밑에 나. 냄새 하나. 위에다 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여기야. 일단 집으로 가져가야지. 또. 됐어요. 됐어요? 자,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추운 강물을 건너기 전에 몸을 뜨겁게 데펴가지고 지금 강을 건너갔다고 지금 단으로 사우나를 들어왔습니다. 스팀 사우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몸을 충분히 데핀 후에 얼른 저기 강가로 가서 줄을 잡고 건널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밥 먹고 쉬었던 장소 깨끗하죠? 100킬인 100킬아웃. 이 컨테이너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쓰도록 놔둬야죠. 파이팅! 지금 열심히 도강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금방 그 스팀 사우나에서 몸을 달군 상태라 조금 덜 추울 겁니다. 아, 이제 다 건넜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곳 노천온천은 프라이빗 프로퍼티입니다. 만약에 불상사가 있어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을 요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오늘의 산행지 메디테이션 포인트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스모그가 뿌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오레곤주에 많은 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 영향에 에어 퀄리티가 이처럼 나빠요. 지금 이곳 공기가 혼탁한 관계로 이곳 주위가 좀 맑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태양이 오렌지 컬러로 보이고 있네요. 필터 없이 찍었는데도 사진이 찍히면서 컬러가 오렌지 컬러입니다. 여자지. 남자. 그렇지. 이제 여자가. 그래. 멋있다. 혼자서 이렇게. 참. 오늘 찾았던 메디테이션 포인트. 무엇보다 호수물이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기는 참 안 좋아요. 그렇지만 캠핑족은 작년보다 훨씬 많았고 그래서인지 그런대로 운치 있는 장소라 생각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